형, 그럼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일주일이건 3일이건 우리가 채식을 해. 그럼 형은 일탈하는 느낌으로 하루 정도 고기를 먹을 수 있어? 와우. 아, 이거는 좀센 제안이다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나도 한번 고기를 먹어야 된다. 어감에 나의 모든 신념과 정체성이 다 무너져 보이는 거잖아. 그러니까 네 말에 이해를 해. 그러니까 너가 어쨌든 희생을 하는 거니까 나도 희생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건데. 신념이니까 이거는 깨지는 거니까. 나도 원래 엄청 맞아. 세분화돼서 땡기고 좋아했는데 습관이야, 그거는. 그렇지. 안 먹으면 안 땡기고 내 주변에는 이제 해외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채식주의자였던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한테는 그냥 고기가 우리한테 막 무슨 뭐가 있어. 막 우리 안 먹는 음식 있잖아. 원숭이.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음식이 아닌 거야. 소고기도. 그치. 맞아. 그런 사람들한테는 애초에 땡기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. 인식이 그리 되는 거. 인식이. 그치. 형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할 나이가 됐잖아. 건강에 대해서. 도중이 형 너무 건강해. 형 표정 안 좋은데? 하면 진짜 건강에 완전 좋아.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비건이라니까. 운동선수들이 요새 비건을 되게 많이 해. 운동선수들, UFC 파이터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비건 비율이 일반인들 비건 비율보다 커. 야, 그 체력 소모 그리 많은데. 그러니까. 아, 그러면 코끼리도 채식주의 아니에요? 코끼리 완전 채식이죠. 와, 세상에 힘센 동물들이 채식주의가 많네. 이 운동선수들이 왜 비건하냐? 이게 혈액순환에 좋아. 피가 아주 맑아져. 채식을 좀 하면은 발암률이 확 줄어요. 그거는 팩트야. 무슨 일? 발암률? 바람 안 핀다고? 아, 바람. 내 귀에도 바람불을 들리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. 육고기만 안 먹어도 바람이 확 줄어. 그러니까 그 약간 상쇄가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그래? 바람이 확 줄어. 아무튼 이게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멤버들이 동요되기 시작했어. 하는 게 좋다. 봐봐, 빠져들었네. 지금 빠져들었어. 나도 솔직히 빠져들었어. 피부도 비교적 고기 먹었을 때보다 낫고 혈액순환이 좋으면은 뭐가 좋냐면은 회복이 잘 돼. 형 그런 거 되게 잘 쓰잖아. 뭔가 편리하거나. 그치. 편리하고 이제 건강에 좋고 유용하다고 하는 정보들을 형한테 알려주면 한번. 야, 형 육식을 했으면 지금보다 몸 상태가 훨씬 안 좋았을 거다.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.